60km 나왔어. 3시간. 엄청 6시나 돼야 도착하겠네요. 너무 늦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2시 20분인데, 60km나 남았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멀구나. 부지런히 가자. 아, 따뜻해. 아, 햇빛 나오는 게 따뜻하다. 야, 조금씩 엉덩이가 아프네. 사람들은 어디 간 거지? 오픈에 양평역 가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시간이 좀 없지만은 그래도 굶으면서 갈 순 없잖아요. 배고르면서. 양평에 가서 양평 해장국 먹고 기운내서 또 계속 가야지. 강촌섬까지 한 46km 정도 남았거든요. 2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가다가 물도 사고 휴지도 좀 사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해질녘에 6시 좀 넘어서 도착하겠네요. 길이 안 좋아서 속도가 안 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안 좋아. 내 기분도 안 좋아.
고갯길이다. 아, 고개가 있었지. 방심했다. 고개가 있는 걸 까먹고 있었네. 아이고. 대군 레포츠 공원 도착했습니다. 그 고갯길 넘고 나서 체력급 좋아. 네, 가기가 쉽네요. 이포보, 이포본가? 저 뭐지? 여주본가? 강천본가? 저기 멀리 보가 보인다, 보가. 네, 이포보. 저기 2.5km 앞에 이포보가 보이고 있어요. 고개에 가까워 보이는데 좀 한참 가야 돼요. 2.5km. 팔당대교에서 44km 왔네요. 팔당대교에서 44km. 너무 항아리가 많아. 다리가 무거워서 속도가 안 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나는 이포보 도장은 찍었지롱. 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포보 캠핑장인데 여기서 잘까? 이포보 캠핑장. 아니야, 그럴 순 없지. 강천선 얼마 남지 않았다. 웰딩 캠핑장 사람이 많네요. 나는 강천선까지 가야지. 이포보 캠핑장에서 하룻밤 잘 걸게 했나? 아이고. 이포보로 돌아갈까? 아. 92.9km인데. 짐이 없으면 좀 할만하겠는데, 확실히 짐이 있으니까, 짐을 싣고 가려니까 더 힘드네요. 확실히 힘들어요, 짐 없을 때보다.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이에요, 뒤에. 여기가 아주 지루한 구간이에요.
끝이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직선길, 시간과 정신의 길. 아, 옆에 강이나 보면서 가야 되겠다. 풍경은 좋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다리는 무겁고 감천선 얼마나 남았을래나. 26km 밖에 안 남았어요. 26km. 1시간 반 정도면 가겠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에서 6시 반. 오늘 일몰 시간이 한 6시 5분 정도 되니까 딱 해질 때쯤 도착하겠네요. 넓어야 되겠다, 잠바. 금은모래 캠핑장 사람 엄청 많네. 아, 매점 있다. 매점에서 보급 해야 돼. 보급. 10km나 남았네. 5시 50분인데 후미등이 박살났네요? 왜 박살났지? 아, 이런 난감하네. 제 뒤에서 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번에도 이맘때쯤 시간에 도착한 것 같은데
오늘도 해질녘에 도착하네요. 강천고 건너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완전 깜깜해졌어요. 92.9km. 생각으로는 4시간 반? 5시간? 4시간 반에서 5시간 만에 와야겠다고 마음먹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지금 6시간 40분? 50분 걸렸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고, 양평에서 해장국도 먹고, 그 시간이 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춥다, 이제. 강천섬에 사람이 많진 않겠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점심때나 오후쯤 일찍 도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깜깜할 때 와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오늘은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런지 밥 먹었더니 졸음이 막 쏟아지네요. 아, 지금 먹을 것도 많이 가져왔는데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꾸 먹고 얘기하니까 또 좀 배고파지네. 그래서 오늘은 매트를 오늘 자전거 캠핑하다 보니까 패킹 짐 싸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매트를 3계절용 거의 여름용이라고 봐야죠. 알벨류가 1.0인데 이거 가져왔거든요. 이게 패킹 부피가 작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바닥이 차가울까봐 이렇게 금박두짜리를 상반신 크기로 잘라가져왔어요. 이게 매트가 좀 알밸류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박 두짜리만 깔아줘도 좀 한기를 막아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침낭은 이렇게 밑에 뚫린 가져왔거든요. 밑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있어요. 매트를 좀 이렇게 묶어주면은 한기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서 훨씬 따뜻하죠. 네,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간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자전거 많이 타면 배고파서 많이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입맛이 없네요.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그 국토정주길 도장을 찍을 거예요. 비내섬하고 그다음에 충주댐 오늘 도장을 못 찍어가지고 국토종주 밑밥 가게라고 해야 되나? 국토종주 다음에 갈 때 이제 충주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충주댐까지 도장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울터미널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충주댐에서 도장 찍은 다음에 동서울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와서 또 거기서 집까지 가야 되니까 해지기 전에 들어가려면은 내일 아마 9시 늦어도 10시 전에는 다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누워 있었는데 좀 피곤했었는데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오네요. 그리고 지금 좀 배가 고파가지고 가져온 간식거리를 처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짠 걸 먹으니까 단게 땡기네요. 단짠. 자, 누텔라 가져왔어요. 아, 근데 누텔라가 조금 얼었네. 누텔라 한번 먹고, 도리도에서 한번 먹고, 단짠, 단짠. 늦잠을 잤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가까이 됐는데, 일단은 간단히 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빵하고, 아, 여기 참치 발라가지고, 참치 먹고, 구운 계란 먹고, 3,000 miles from home, trying to say that I will get there soon. 30 days I walk down this way, singing my madness to the moon. I met a cat on a tree, and it talked to me about things we don't see. I asked it, how do I know which is the right way to go to get me home? And it said, don't look for a reason, don't look for another way, 'cause any way will get you home. You can't get lost if you don't know where you go. And anyway,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a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e ain't gotta go outside. Two step in the rain. Wake up by my side. Don't care what you feel, baby. Oh, you just might. Gripping. You ain't the first to really sell that shit. Champagne with the roof gun. Bump this jam back in Tucson. Think I got to get a move on. Never happens to go. 충토 200m. 아, 200m 들어가야 돼? 뭔가 좀 먹고 가야지. 아침에 빵 한 조각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할까? 이 사람들이. 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외져가지고. 쉼터, 커피, 음료, 빙수. 아유, 문을 닫았네. 시간 남기만 했어요. 네? 아직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 닫은 줄 알고. 아, 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오늘은 바람 따끔하시네요. 예, 조금 추워요. 추워요? 달리면 좀 추워요. 바람이 차가지고. 사이다 하나 먹을게요. 네. 내가 좋았는데 맛있으라는 거 몰라요. 충주댐까지 36.8km. 2시간. 4시, 6시. 아, 서울 가면 깜깜해지겠네, 나중에. 그리고 네,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0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저번에 캠핑 왔던 비내섬입니다. 블라시프바이 도장. 인증. 헬로. Nice bike. Thanks. Are you going to Busan? Yeah. Oh, good luck. You coming somewhere? BNSOM에서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네.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 20분 정도. 독일 아저씨 말이 끊이질 않네. 엄청 많아요. 어? This way? Okay, I gotta check it out. 어. Look who's here. Oh. I didn't see that. It was so nice for you. How was your trip? Yeah, it's getting hot. Yeah.
Yeah. But there's more than one dam on the way to Chungju, isn't it? No, I don't think so. There's Sam's temple place. Yeah, she said we have to go because of the stamp. You guys will have to come back again. Round trip. Yeah. I gotta hurry up. Yeah, no. See you guys around. Okay. See you. Thank you. 공천하고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쪽으로요. 감사합니다. 길이 헷갈리게 되어있네. 저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또 엉뚱한 데로 갈 뻔했어요. 아, 아침에 늦잠 잔 게 실수였어.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또 해 떨어지고 한 5시에 버스 탈 수 있을까? 5시에 버스 타면은 동서울 떨어지면 6시 40분? 7시에 동서울에서 출발한다고 집에 가면 한 7시 30분, 8시 집에 가면 7시 30분, 8시 되겠네요. 날이 흐려, 우울해요. 영국 날씨야, 영국 날씨. 무슨 공원이지? 여기도 캠핑하기 좋네. 아, 여기 목개솔밭인가, 여기가? 여기가 목개솔밭인가요? 여기 목개솔밭 맞는 것 같은데, 충주에. 저렇게 넓은 캠핑할 만한 데는 목개솔밭밖에 없을 것 같아. 이따가 카카오맵 찾아봐야 되겠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자. 뭐지? 가사가 뭐였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치매인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껄껑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여기 진짜 꿈에 보았던 길 같은데? 딴 데서 봤나? 그 시골길이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꿈에 보았던 길로 가자.
네, 지금 충주 탄금대 도장은 찍었고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14분 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충주댐까지 12.6km. 그래서 해지기 전에 해는 질 것 같아. 갔다 오면 해는 질 것 같은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아까 여기를 올라오지 말고 저기 반대쪽으로 갔었어야 돼. 이리로 내려왔어야 되는구나. 이리로 내려왔어야 돼. 내려와서 이리로 가면 충주댐 8km. 아까 저 위에 다리를 건너왔거든요.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네. 아, 아까 이거 보면서 지나갔는데. 충주 산업단지 지나고 있어요. 공단이라서 좀 길이 황량하네요. 파란 섬. 원래 이러 가는 건데 막혔네. 이리로 따라가야 되나, 이 길로? 길로 가면 나오겠죠? 충주댐, 망할 충주댐 가서 길 안 좋네. 길이 차들이 너무 생생다져요. 한 1km 남았나? 가자. 충주댐 인증센터 70m 전방 다 왔어. 오. 30m. 빨리 고장 치고 가자. 고장 치고 가자.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너무 늦어버렸네. 일단 충주 터미널까지 조심히 가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정캠하고 카메라하고 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충주 가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그때까지 인사드리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죠.